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손병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용어 그대로 살펴보자면 뭔가 그러니까 위액이나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가 되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킨 현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식도로 뭔가 역류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식도염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내시경을 해보면 하부 식도에 점막이 벗겨진 우리 의학 용어는 미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란이 있는 분들을 미란성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한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한35%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증상은 아주 유사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한6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내시경을 해보면 정상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비미란성, 미란이 없는 즉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통칭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결국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류를 일으키는 그 유발 요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음식물입니다. 카페인 음료, 그리고 술, 또 기름진 음식, 초콜릿, 이런 것들이 역류를 잘 일으키는 음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런 음식물들이 역류되기 때문에 음식물에만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실제 유튜버나 또는 이런 건강 채널을 보더라도 어떤 음식은 괜찮고 어떤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시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다 좋은 그 정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꽤 있고요. 특정 음식이라 하더라도 드신 양, 어떻게 드셨는지 그리고 식습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음식물만 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 보면은 과식, 폭식, 과음 이런 걸 즐기시고요. 식사 후에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몸을 구부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부식도 관력근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잘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되는 분들한테는 야식,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만도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그런데요. 복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 내용물이 정체된 시간이 길어지고 또 하부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역류가 잘 일어납니다. 임신 후반기 때 배가 많이 부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서도 또 역류를 느끼시는 임산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보통 운동 안 하시다가 복근 만들려고 무산소 운동, 그런 운동을 하고 나서 역류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특정 약물을 드시면 하부식도 관략근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 또 하부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구조적 변형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위의 일부가 식도로 올라오는 그런 식도열공 탈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 변형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예,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영어권에서는 heartburn이라고 해서 심장이 있는 위치가 화끈거리고 뜨겁다는 표현을 주로 쓰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령별로도 표현력이 다르고 또 지역별로도 아주 다양합니다. 위산이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올라오는 그런 역류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흉골하, 가슴 가운데가 뜨끔뜨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슴이 아주 뜨겁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흉통 또는 명치가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 질환하고도 구별이 어렵고요. 명치통 같은 경우는
소화성 궤양, 심지어는 암, 또 담석증, 항우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증상이 아주 경미한 분들도 계십니다. 단지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 포만감, 가스가 차서 트름이 올라오는 느낌으로만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목의 이물감입니다. 목에 뭔가 끼어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자꾸 헛기침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목을 정화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기관지염도 없고 천식도 없고 가래도 거의 없는데 만성적인 기침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의 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위산 억제제, 제산제를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 요법인데요. 양성자 펌프 저해제라는 제산제, 또는 최근에 개발된 칼슘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약물을 쓰시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물만 가지고는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교정을 함께 해주셔야지 좋아집니다. 또 복부 비만이 있는 그 비만 환자분들은 꾸준한 유산소 활동을 하셔서 체중을 감량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다 기울이고 또 약도 잘 드시고 음식물도 또 철저히 잘 가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도 않고 또 잘 재발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초기 진단이 정확한지 또는 드시고 있는 약물이 원인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기타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화기내과 전문 선생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을지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최신 의료 장비와 진단 장비를 갖추고 소화기 관련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시경 검진은 물론 용종절제술, 또 조개암에 대한 점막 박리술, 또 양성, 악성, 담도질환 및 췌장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 내시경 시술을 아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관련 불편한 증상이 생기시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